이 집의 전세가는 100만 원으로 안심전세 대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복대리! 오늘 만나보실 매물은 인천 갈산시장 인근으로 갈산역까지 도보 약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7호선 부평구청역까지 한정거장 차이라서 서울로 출퇴근하기 수월합니다. 네, 지금 바로 4층으로 올라가 보실게요. 7호선 인근은 집값이 높기 때문에 거래를 두고 컨디션 좋은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갈산동을 많이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이 집의 전세가는 1억 4,500만 원으로 안심전세 대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전체적인 컨디션은 방 3개, 화장실 하나, 베란다 2개로 갖춰져 있고요. 거실 겸 주방이 넓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높은 집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LED 실링 라이트와 코브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각각 다르게 전소등이 가능한데요. 거기에 따르게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거실부터 방까지 모두 동일하게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내구성과 단열성이 좋아서 누구든지 손쉽게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주실과 옷방에 베란다가 붙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걸맞게 채광과 일조량이 좋아서 건조되는 시간이 빨라 곰팡이 문제도 없습니다. 네, 화장실에 거울형 슬라이드 수납장을 설치를 하였고요. 세면대와 샤워기를 각각 다르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세면대에도 코브 조명을 설치하여 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개별 호스로 네, 화장실 청소를 조금 더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매물 간략하게 만나보았습니다. 네, 앞으로 보다 더 좋은 매물과 보다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